안녕하세요.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공장에 와서 꽁밥을 주고 있습니다. 꽁밥을 주니까 항상 먼저 먹는 장기 녀석이 그릇을 독차지하고 있네요. 참 신기하죠? 밥 먹는 게. 똑같은 밥인데 왜 해치고 먹을까요? 이게 아마도 야생에서 땅을 파고 지렁이나 뭐 이런 걸 잡아먹는 습성인가 봐요. 한두 번 해치고 한번 주워 먹고, 한두 번 해치고 한번 주워 먹고. 다른 녀석들은 겁이 많아서 안 오는데 얘는 왜 그럴까요? 참 신기하죠. 밥그릇이 저랑 뭐 1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스스럼 없이 오네요. 너는 찍어라, 나는 먹을 테니. 이제는 각도까지 맞춰주네요, 이 녀석이. 야, 앵글을 바로 잡아야지 이러면서 각도까지 고려해주는 이 장기가 참. 그런데 저희 농장의 32마리 중에 이 녀석이 제일 정감이 갑니다. 동물을 키우다 보면 개 같은 경우는 꼬리를 흔들고 반가운 표시를 하는데 저 녀석 같은 경우는 가까이 오네요. 밥 다 먹었냐? 말하기 무섭게 가네요. 꽁의 영상을 찍을 때는 정말 말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말도 없고 가만히 있어야지 곁에 오는 것 같아요. 꽁이 많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장기가 이제 폼이 좀 나오죠. 요 장기는 요 녀석도 장기가 폼이 많이 나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보름 정도만 되면 장기가 화려하게 변신할 것 같아요. 쩔뚝쩔뚝쩔뚝쩔뚝. 망할 놈이 지 새끼. 발등을 물어서 얘가 쩔뚝거립니다. 까투리 같은 경우는 보호색이 확실히 보이죠? 쟤들이 숲에 이렇게 탁 웅크려 있죠? 그러면 발견 못해요. 웬만해서는 발견 못해요. 보호색이 확실해요. 그래서 산에 가시면 장기는 발견해도 까투리는 쉽게 발견을 못해요. 보호색이 완벽하거든요. 보세요. 얘들이 웅크리고 있다 생각하면 못 찾아요. 제가 작년에는 한 마리를 밟아 죽일 뻔했어요. 문을 열고 딱 밥을 주러 들어오는데 거기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. 저도 안 보였어요. 그만큼 까투리는 보호색이 뛰어나고요. 그에 반면에 장기는 아 저기 꽁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. 카메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. 너무 빠르니까. 네, 지금까지 공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